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섬.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관리되지 않은 폐플라스틱들. 제주도 내에서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2020년 기준 약 6만 6천 톤 이상이라는데요. 여기에 분리배출되지 않아서 집계하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발생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이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 21년도를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로 배출된 폐플라스틱 양의 7만 2천여 톤이며 이 중 절반만 재활용되고 49%는 소각, 1%는 매립 처리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59% 재활용, 30% 소각, 10% 매립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렵고 매립도 부담스러우니 소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니 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수적인 거죠.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폐플라스틱 처분을 위해서 비효율적이지만 외부로 반출을 하거나 도내에서 직접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는 없을까? 제주도에서 찾아낸 방법은 바로 자원순환. 적극적인 환경 보호에 나선 제주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은 건설 현장에서도 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모양 변경이 쉽고 가볍고 단단하다는 소재 특성상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부분은 바로 거푸집입니다. 바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PCR 플라스틱 거푸집. 다시 말해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거푸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합판 거푸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 횟수가 제한적인 데다가 산림 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푸집 해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때문에 토양 오염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합판 재질의 거푸집은 산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합판 거푸집이 설치된 현장 내부는 대낮에도 정말 어둡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합판 소재의 특성 때문에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얼마나 채워졌는지, 양생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체가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올해 8월 순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떨어져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거푸집의 안전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던 겁니다. 어둡고 안 보이니 작업자들이 감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가 잘 채워졌는지 망치로 퉁퉁 치면서 소리로 구분하고 진동다짐기 사용도 간격 맞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요. 거푸집 무게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전체 공정 중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공 품질에 직결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고요.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무게를 견뎌야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예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더 좋은 거푸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뿐 아니라 공사의 기간과 품질을 좌우한다는 PCR 플라스틱 거푸집. 재활용 방식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는데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중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배출되고 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여러 재질을 테스트한 결과 HDPE 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수병 뚜껑 같은 재질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선별한 후 각각 활용에 맞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게 된다는 폐플라스틱들. 일반적인 플라스틱 활용과는 달리 버려지는 것들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재활용 가능한 PCR 플라스틱 거푸집.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데요. 현장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안전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가격만 적절하다면 사용할 의향이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측면에서는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옵션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서 PCR 플라스틱 재료를 찾기 힘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땐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죠. PCR 플라스틱 거푸집과 함께할 건설 현장의 내일이 기대됩니다.